오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. 칸 이제 키로수 뭐 4,900 키로 뛴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밟으세요. 자, 이 차량은 원래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고객님 지포 렉스턴이죠. 네. 지포 렉스턴 하시고 효과 보시고 또 아는 선배님 또 모시고 일부러 또 방문하셨습니다. 소개 손님이고요. 이 차량에는 탄 R타입 흡개 하나 하고요. 탄 중통 그리고 탄 배기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까지 첨가를 했습니다. 굳이 세팅값을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한 70% 75% 세팅값 되고요.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. 한번 느껴보세요.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. 근데 아까 제 지금 뒤에 계신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엑셀을 좀 그렇게 밟으시네요. 여기 70km 지나서는 좀 한번 밟아줘 보세요. 이게 네. 뭔가 느낌이 다르다. 네. 일단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밟아보세요. 1차선으로 해서 쭉 지그시 밟아보세요. 쭉 계속 더 밟으시면 돼요. 엑셀을 지금 뗐잖아요. 근데도 계속 밀잖아요. 뒷땡김이 없이. 그죠? 그거예요.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도 좋아지는 거고요. 느낌이 좀 달라. 다르죠? 뒤에 있어도 부드럽습니다. 뒤에서 묶이게 한 게 없어요. 지금. 맞아, 맞아. 원래 경유차들이 요즘 나오는 차들, 요소수 들어간 차들도 뒷땡김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좀 많이 느끼시는 분은 야 이거 분명히 경유차인데 휘발유차 타는 것 같은 정도로 엑셀이 반응이 빨라지고 그런 거에 많이 놀라시는 거고요. 계속 시즌 가시면 돼요. 느낌이 뭐 어떤 식으로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하여튼 달라. 네, 부드러워져요. 일단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? 네.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어요. 네, 운전이 재밌어져요. 차가 일단 부드럽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. 네, 스트레스가 없어져요. 그게 원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. 네, 사장님 잘못이야. 네. 차가 부드러우니까 자꾸 네. 밝게 돼. 연비는 네. 버리고 밝게 돼. 딱지를 많이 꺾였는데. 아, 그거는 능력이에요. 네. 잘 보고 가세요. 언덕에서도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차가 어떻게 되나 한번 돼요. 그냥 쭉 밟아보세요. 쭉. 이따 가실 때 고속 주행 한번 해보시면 야 이거 뭐지 이런 소리 나와요. 추월에서 1차선 한번 들어가 보세요. 형님 깜빡이를 켜주시오. 속발이를 안 들으시네. 쭉 밟아보세요. 오, 차 나가는 게 쉣. 중통 배기 들어간 게 중통하고 배기 들어간 게 또 틀린 거예요. 느낌이 틀려요. 제 거랑 또 틀려요. 지금 엑셀 뜨세요. 저기 빨간불이니까 그냥 계속 밀잖아요. 이게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도 속도가 빨리 안 주고 계속 미는 거예요. 지금 사장님이 잠깐 브레이크 밟으신 거고. 네. 잘 먹었어요 차. 예. 잘 먹었어요. 내가 지금 뒤에 타던 내 차랑 틀린데. 네, 잘 먹었어요.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. 틀리죠? 틀려요. 네, 틀리죠. 그거예요. 이거 딱 느끼게 일단 이제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. 네. 제일 많이 느끼는 거 부드러워진 거. 네, 맞아요. 일단 그게 1차적으로 느끼는 거고 이제 고속 주행해 보면은 야 이거 터보가 하나 더 달린 느낌이 나요. 가속발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가실 때 한번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. 난 갈 때 그냥 버튼 갖고. 32년 무사고야. 아니 급발전 한번 사고지.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여행 가고 싶다. 아 코로나 때문에 큰일인데요. 그러게. 애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.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딸도 못 데리고 오고 있는데.
지금 엑셀 떼보세요. 100% 60에서 뗐는데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. 이게 내리막이 심한 것도 아닌데도 지금 60에 뗐는데 70 가까이 됐죠.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연료 안 떼고 가는 거예요. 이런 운전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아요.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선 속도 끌어올린 다음에 엑셀 떼고 가는 거죠. 네,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으세요.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. 네. 네,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타사 어떤 뭐 제품들이 다 나름대로 효과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죠.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는 고객의 몫인데,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그 서로 비방하지 말고 자기 제품으로 승부를 하고 상생하자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데, 어찌됐든 간에 남을 비방해야 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소비자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. 근데 자꾸 이렇게 남의 제품 헐뜯게 되면은 이 업계가 일하는 사람이 다 사기꾼으로 밖에 판단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제품으로만 승부하고 싶은 거예요. 제품으로만. 그럼 결국은 자기 살 깎아먹는 거죠. 네, 저희는 좀 멀리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는 저희 피니쉬 모터가 전국적으로 이제 총판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그때 되면 이제 다 알 거예요. 이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될까? 아 이거 뭐지?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.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었으니까 저희도 소비자 입장에서 출발을 했었던 거고 제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거고요. 유턴에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쭉 밟아보세요. 한번 좀 속도 낸다 과속한다 생각하고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쭉 계속 그냥 밟아보세요. 잠깐 밟아도 80이고요 가속발이 엄청나게 좋아져요. 이 엑셀 반응이 바로바로 오잖아요. 그죠? 딱 밟으면 팍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. 제가 원래는 딱 밟으면 경유차는 한 반박자 쉬고 나가거든요. 1, 2초 쉬고 네. 그러고 나가는데 지금 유리가 달고는 그냥 바로바로 반응해요. 나는 그리고 이런 데서 신호가 걸리잖아. 그럼 한 100m 그 앞에서 천천히 가는 습관이 있어. 상관없어요. 그게 좋은 거예요. 연비운전도 그게 연비고. 아니 연비하고 상관없어. 어차피 설 거. 그럼요. 미리 천천히 간다 이거지. 근데 어떤 사람 뒤에서 막 짜증 나갖고 치고 나간다. 화물차들이 원래 그렇게. 진동 소음도 많이 더 좋아지고 할 거니까 어차피 신차라서 차 상태는 좋으니까요. 엔진 상태 좋은 거를 폐차할 때까지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사실 이제 사장님은 다음에 이제 라파 플러스 원을 더 하시게 되면 그게 불안전 연소를 완전 연소로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경유차들은 어찌 됐든 간에 노후화가 되면은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라파 플러스 원이니까 라파 플러스 원, 라파 플러스 2 저희 제품 많습니다. 천천히 그냥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도 재밌습니다. 뒤에 사장님은 지포렉스턴 중통하고 배기만 해도 또 느껴요. 그렇죠. 네. 차 잘 먹었네요. 달기 전하고 네네. 좀 하여튼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럼 요건 안 먹겠죠? 아니 뭐 어차피 이제 관심 있었으니까 설령 뭐 안 달라졌다 그래도 뭐 어차피 뭐 그런 거는 없어. 형님이 조금 더 느끼면 속된 말에 저도 손님이지만은 사장님과 저는 그냥 다 좋은 거야. 그럼요. 한번 그 전부터 뭐 관심 있었으니까 근데 차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유튜브를 안 볼 수가 없어요. 지나가다 보게 되면 맞아요. 관심이 있어져요. 차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냥 거의 98%예요. 사람들은 차 불러본 가면 된다고 맞아요. 맞아요. 안 나가면 내 차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타는 거예요. 여기 70km 있습니다. 차가 불러본 다니면 된다고 사람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그러고 그러니까 여성 손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.
하여튼 또 뭐 소개로 또 와주셨고 또 네. 또 믿고 장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잘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